카카오뱅크는 16거래일간 주식을 산 기관이 돌연 1100만 주를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. 우정사업본부가 보이지분 2.9%를 블록딜로 팔면서 투자 심리도 약화됐습니다. 카카오뱅크 주가는 2일 7.77% 급락한 81,9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일보다 38% 증가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공모가인 39,000원보다 2.1배 오른 수준입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에 대한 기관 수익 예측을 실시했고 할인율이 9.9%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주식을 팔아 1조 원 상당을 손해 주게 됐습니다.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302만 5천 주, 외국인은 797만 8천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기관은 1,107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소액 지주 비중이 2.3% 수준에 불과합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